저는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에서 로리 역을 맡은 송상은입니다. 제가 5년 만에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작품으로 복귀할 수 있어 너무 좋고 앞으로 연습 과정과 공연 과정이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혼자 영국으로 배낭여행 갔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 공연을 마치고 학교 공연도 하고 이제 잠깐 빈 시간을 이용해서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을 보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진짜 배낭만 메고 영국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혼자서 그렇게 한 2주 정도 갔었는데 혼자서 여행을 간다는 게 사실 영어도 잘 안 되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막상 티켓 끊고 영국에 도착해서 보니까 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뮤지컬 보고 혼자 밥 먹고 맥주 한 잔씩 하고 했던 그 기억이 너무 지금은 좋은 경험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된 과정이 저에게는 작은 우연들이 만나서 이루어진 일 같아요. 제가 어쨌든 2009년에 처음 스프링 어웨이크닝이라는 공연을 접하게 된 것도 그렇고 11년도에 제가 딱 3학년이 돼서 외부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때 딱 오디션이 나왔던 것도 그렇고 제가 연기를 너무 못해서 비공개 발표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비공개 발표랑 공개 발표가 다른 날 했는데 만약 공개 발표를 했으면 오디션을 못 봤을 거였는데 비공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스프링 어웨이크닝 오디션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다른 역할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벤델라를 지원을 하게 돼서 이런 되게 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제가 그 좋은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 저도 되게 잊고 있던 감정들 그리고 잊고 있던 무언가들을 읽으면서 되게 일깨워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잊고 사는 무언가들을 겪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따뜻한 공연이니까 추운 봄에 많이들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 드림아트센터 4관에서 3월 15일부터 5월 1일까지 합니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